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반려동물에서 채집한 진드기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검출됐습니다.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동물병원 내원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에서 채집한 참진드기 천여마리와 혈액을 조사한 결과 세 건의 아나플라즈마증과 라인병 병원체가 검출됐습니다. 해당 질병은 고열과 구토, 설사 증상을 보이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와 동물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